스위치나 심지어는 목젖 아니면 작은 동작, 미세한 제스처 이런 거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심리를 살아있게 만들고 이게 보면 한국 영화사에서 북한을 묘사했던 어떤 층위를 넓혀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주지훈 배우에게도 저희가 가져보지 못했던 새로운 얼굴들을 갖게 했다고 생각합니다. 특히 신기한 건 이 사람은 여태껏 이 사람 죄송합니다. 주지훈 배우님은 여태껏 가졌던 얼굴과는 겹치지 않는 새로운 얼굴들을 계속 생산해내고 계십니다. 그래서 미래가 더 기대됩니다. 축하드립니다. 트로핑 선물해 주시죠. 우영수 회원님의 이 시상평을 뒤에서 마치 수화로 설명해 주듯한 진짜 인상적이었는데요.